여섯 번째 탐방주자 드림하이. 우리나라의 화폐를 만드는 제2공사를 찾았는데요. 메달과 주화에 대해 배우고 그것도 모자라 직접 메달 디자인까지. 제주여상 드림하이 팀. 이번 주에는 제2공사에서 어떤 탐방을 펼치게 될까요? 임무가 시작됩니다. 채널 고정! 3차원 모델링 작업하는 그 연구실로 가겠습니다. 자, 저 따라오세요. 디자인을 했으니 이제 조각도 해봐야겠죠? 드림하이 팀이 찾은 곳은 3차원 조각실. 마치 실제 메달을 조각하듯 컴퓨터를 이용해서 3D 조각을 한다고 하는데요. 스위치 누르면서 꽉 눌러. 에이, 아무리 그래도 컴퓨터로 조각이라뇨. 우와! 이거는 모니터 상에 있지만 얘로는 얘를 그 입체를 느낄 수가 있어 손으로. 와, 얘 진짜 같아. 막 상관 없는 쌍꺼풀이 이제 만들어지고. 모파. 와. 수작업으로 했던 그 주화 만드는 그 공정에서 지금 기계들도 그렇고 디지털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3D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주화나 메달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스케치 한 거를 갖다가 3D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는 건데 얘를 아빈으로 찍어내는 거다 보니까 한 2mm 높이가? 그래서 이 2mm 안에 제 모든 게 다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 그림을 그릴 때부터 입체감을 살려서 섬세하게 이 모양 그대로 메달이 만들어진답니다. 이 3D로 하는 거의 가장 큰 장점은 했다 잘못돼도 뒤로 갈 수가 있잖아. 근데 우리 하는 석고 작업 같은 경우는 조각을 잘못하면은 바꿀 수가 없어. 다시 처음부터 다시 떠서 다시 해야 돼. 나오지. 자, 내 친김에 3D 작업도 도전해 보는데요. 이렇게 그리는 거구나. 너무 세게 하면 엉덩이 엄청 커지니까 다시 살살. 우리 진정해. 잘했어. 아, 잘했어.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아. 힘을 세게 주면은 이렇게 엄청 강하게 튀어나오고 약하게 주면은 들어가. 디자인을 그려서 흙으로 부조판을 만들고 석고로 본을 떠 정밀 조각을 하고 무척이나 손이 많이 갔었던 작업이 이제는 3D 프로그램과 3D 프린터로 간단하게 바뀌었답니다. 대구에 있는 화폐본부로 이거를 원도를 보내면 거기서 이제 메달로 만드는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직 이거 3D 프로그램으로 하기가 좀 힘드니까 네. 이제는 화폐박물관으로 이동해서 유토로 다시 작업을 다시 하는 걸로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볼게요. 자리를 옮겨 과거 메달 만들던 방식을 체험해 보기로 했는데요. 그런 말 많이 하잖아. 자, 그 전에 주화에 대한 강의부터 들어봐야겠죠. 액면가보다 금이 비싸다 보니까 테두리를 자꾸 깎다 보니까 나중에 이만하게 만들었는데 은행에 회수되는 건 이만한 거야.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톱니바퀴를 든 거야. 근데 이거를 만든 사람이 되게 재밌어요. 누군지 아는 사람. 유명한 사람이야. 제가. 누구? 뉴턴이요. 정답. 야, 선물. 우와, 이거 뭐예요? 우와, 속도 처음 봤어. 우와. 우와, 화폐 만드는 곳이라서 그런지 선물도 남다르네. 아니, 한 장. 이게 이제 공산성, 공주 공산성인데 얘 같은 경우 우리는 한국은행의 자문을 받아서 만드는데 의뢰를 받고 만드는데 한국은행에서 나중에 검수를 할 때 벽돌 하나하나까지 다 세, 개수를. 맞는지 틀린지. 그러니까 틀린 그림 찾기처럼 사진이랑 비교해 가면서 여기에 벽돌 하나가 빠졌는데 그럼 해줘야 돼. 왜냐하면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거든. 기와장 하나하나까지 다 똑같이 해줘야 돼, 조각을. 지금 여기 아까 봤던 거를 토대로
유토를 가지고 그거를 여기다가 만들어 보는 거야. 각자 거. 각자가 했던 거.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가 그린 수능 응원 메달 조각을 시작해 봅니다. 조각의 주재료인 유토는 찰흙보다 입자가 고운 대신 훨씬 뻑뻑해서 조각이 쉽지만은 않은데요. 잔뜩 손에 힘을 줘가며 조각을 하던 예진이가 아이고 결국 사고를 치고 맙니다. 엄청 아끼, 야 이거 엄청 아끼는 건데. 아 이거 어떻게 이거 어. 진짜 죄송해요. 이거 어떡해요? 괜찮아요? 힘을 너무 주고 했나 봐. 아, 괜찮아. 나는 이제 3D 조각으로 하면 되거든. 시대에 발맞춰서. 이런 거 안 써 이제. 다행이다. 훈훈한 선생님의 외모만큼이나 훈훈한 마무리. 왠지 미안한 마음에 드림아이 친구들은 더 열심히 조각 작업에 집중해 봅니다. 엄청 섬세해야 되고 생각대로 안 나와서 좀 그랬어요. 직접 그리기에는 이게 입체화시키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 석고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동그라미나 이런 거를 붙여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뭔가 제가 생각했던 초콜릿, 제 머릿속에서 생각했던 초콜릿 형상이 여기에 좀 더 잘 드러나가지고 되게 의미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지금 전공이 물론 이런 미술 쪽이라든지 어떤 이런 좀 예술 쪽이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이런 기회는 주변에서 오는 거니까요. 너무 자기가 하는 일에만 무투하지 말고 좀 더 시야를 좀 넓게 가져서 이런 식으로나마 좀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매달 만들어 보는 것을 끝으로 제2공사 본사에서의 탐방은 끝이 났습니다. 노란 낙엽이 사람들을 반기는 이곳. 다음 탐방지를 찾아가기 전 드림하이 팀이 꼭 들러야 한다 했던 곳인데요. 바로 제2공사 안에 위치한 분수대입니다. 동전을 던져 엽전 속에 들어가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데 아 이게 쉽지 않네 쉽지 않아. 소원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질 리가 없지. 어? 들어갔어!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네? 네. 다음 탐방지는 화폐의 용지를 만드는 제2공사 제지본부. 이동하는 차 안에서도 탐방지에 대한 공부는 계속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은행권 용지 제도 현장 변화를 통해서 뭔가 하나라도 얻어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뜻깊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계 보안 시장을 선도하는 제2공사 제주본부. 1958년 제주공장을 준공하면서 국내의 특수용지 자체 생산을 시작하였고 지금은 화폐는 물론 여권용지, 상품권, 복권 등 제2공사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제품의 용지를 제조하고 있답니다. 국내외 은행권 용지도 제조를 하지만 상품권이나 수표용지 같은 유가증권 용지 그리고 여권용지 그리고 기타 보안인쇄용지를 저희가 다 제조를 해요. 찢어도 한번 보시겠어요? 이렇게. 괜찮아요. 네, 됩니다. 찢었는데? 네, 한번 찢어보세요. 아유. 이거 진짜 이렇게 막 찢어도 되는 거예요? 실을 뽑아내고 난 남은 짜투리. 짜투리 섬유하고 그리고 이제 씨앗에 붙어있는 잔털을 이제 혼합을 해서 가공을 해서 이 펄프가 만들어져가지고 들어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5만 원권 용지가 무슨 색인지 아세요? 노란색. 노란색. 예, 노란색이고 그리고 만 원권은요? 초록색. 예, 맞습니다. 제품에서 요구하는 색상을 저희는 이 삼원색, 황색과 청색, 적색 이 세 가지 색상을 활용을 해서 모두 다 구현을 해냅니다. 저희 용지가 이 표면 처리 공정을 거치지 않게 되면은 그냥 쉽게 이렇게 찢어지거나
유통 과정에서 찢어지거나 훼손이 되겠죠. 은행권을 혹시 모르고 주머니에 넣었다가 세탁기에 넣는 경우도 있잖아요. 안 찢어져요. 용지가 안 찢어지는 이유가 다 여기에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보이시는 게 형광색사라는 이변조 방지 요소입니다. 자외선을 조사했을 때 보여지는 색사는 육안으로 보여지지 않는 색사입니다. 학생들의 그런 그 배우려는 그런 의지나 열정이 많이 보였던 것 같고요. 학업에 돌아가서도 이러한 열정과 의지라면은 무슨 일이든지 다 이루어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드림 아이팀의 열정 가득한 모습에 본부장님도 잠시 시간을 내주셨는데요. 꿈과 비전을 가지면은 그 일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거든요.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그 꿈과 비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가면은 그것들이 다 극복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확신이 제일 중요해요. 확신이.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사명감이 있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목표의식이 있어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을 왜 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바로 이 일 때문에 왔다. 그런 사명의식. 어제 화폐박물관에서 간단하게 알아봤는데 이렇게 깊게 알게 돼서 더욱 좋았던 것 같아요. 특히 진짜 신기했던 거는 재지본부 하면은 그냥 재지에 만드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은화나 은선이나 형광물질 같은 것도 여기서 이 만들어가지고 넘어간다는 게 진짜 신기하고 뭔가 이 공정들을 다 본다는 게 재밌었어요. 이게 제일 재밌던 것 같아요. 아이고 바쁘다 바빠. 재지본부 탐방을 마치고 이제는 ID본부로 이동. 벌써 지쳤냐. 드디어 ID본부에 도착한 드림아이팀. ID본부는 전자여권, 주민등록증, 전자공무원증 등 국가신분증을 만드는 공간인데요. 바로 이 종이 묶음이 여권이 된다는 말이죠. 큰 기회라고 생각하고요. 뭐 우리 공사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이제 다 둘러봐서 본인들이 정말 원하는 직업을 좀 갖게끔 사전 경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제 생각으로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이게 고려 이게 실에도 이렇게 형광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형광 재봉사 이거는 형광 잉크를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그 형광 램프를 사용해서 이제 볼 수가 있는 흔히 보는 이제 보안 요소 칩이 들어가 있죠. 예, 이게 개인정보가 들어가는 나중에 예, 이게 안테나 개인정보를 이제 정보를 저장하는 칩이에요. 아이디다 아이디. 네, 이 표시가 전자여권 표시예요. 이 표시가 이 표시가 없으면 안에 칩이 없는 여권이에요. 1년에 한 500만 건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1년에 500만 건의 전자여권을 신청해가지고 발급받고 있어요. 500만 건. 와, 한 해 500만 건씩 많은 신청 숫자도 놀랍지만. 더 놀라운 건 여권 속 숨겨진 비밀. 우리가 여권을 보면 밑에 이제 번호가 여권 번호를 우리가 레이저로 구멍을 뚫어요. 그 구멍 뚫는 기계가 우리가 천공이라고 하거든요. 천공기라고 이제 이 번호는 다 달라요. 여기 성함이 어떻게 되시지? 혜진 씨가 신청하면 예진 씨가 신청하면은. 번호가 다 달라요. 내 번호도 다르고 다 번호가 달라서 고유의 번호가 되는 거예요. 보면 볼수록 알면 알수록 감탄하게 되는 우리나라의 기술력과 보안 실력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남은 탐방지는 화폐가 만들어지는 곳, 화폐본부입니다. 탐방 기간 동안 하나라도 더 보고 배우기 위해 열정을 불사른 아이들. 아이고, 그래도 우리 마지막 날까지 파이팅하자. 탐방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그동안 탐방하며 배운 내용들을 다시 곱씹어보는데요. 배우려 하는 열정이 가득한 이 탐방 우등생들 같으니라고. 이 열정 그대로 제주까지 안고 가야 된다. 절대 안 까먹어 이거. 기대치지. 맞아 맞아. 화폐를 인쇄하고 주화를 제조하는 화폐본부. 세계 최고 수준의 설비와 보안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게 들어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만약을 대비해 허락되지 않은 카메라는 스티커를 붙여 미리 사고 예방. 늘 우리 생활 가까이에 있는 돈. 돈이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는 공간, 화폐 본부입니다. 이곳에선 지폐와 주화는 물론 각종 상품권, 훈장, 기념 메달 등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화폐의 인쇄와 검사, 그리고 완공이 이르는 과정을 드림하이 팀과 함께 자, 지금부터 탐방해 볼까요? 아이고, 정문을 통과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안으로 못 들어간 드림하이 팀. 다른 곳들보다 더 보안에 엄격한 화폐 본부입니다. 이렇게 앞뒷면을 동시에 인쇄를 합니다. 인쇄를 하고 나면 완전한 공정이 마지막 딱 단계까지 가는데 40일에서 45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은행권에 지폐에 번호가 같은 번호가 있을까요, 어떨까요? 없어요. 있으면 왜 안 될까요? 어이구, 역시 똑똑하네요. 이쁜 얼굴만큼. 아우, 똑똑합니다. 맞아요. 저 배공사 기술이 최고예요. 세계 최고예요. 그래서 지금 그 현재 여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세계 최고의 조폐 보안 인증기업에 근무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어요. 10kg 정도 됩니다. 10kg. 살 10kg하고 거의 무게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돈으로 치면 얼마일까요? 만 원이 만장이에요. 만 원이 만장. 산수. 여상인데 금방 계산이 돼야지. 1억. 한번 들어보실 용기 있는 친구? 아, 그냥 한번 들어봐요. 봐야지. 이게 1억이라고요? 아이고, 살살살살. 조심히. 아이고. 고등학생이 잃었던 경우는 없어요. 맞아요. 와, 마음에 와닿지도 않는 돈의 액수 1억. 봐봐, 이런 큰 돈을 언제 다시 만질 수 있으랴. 열심히 들어봐라, 열심히. 만 원이면 1억, 5만 원은 5억입니다. 저도 예상 나왔어요. 예, 네, 근데 이게 숫자 질문하는데 바로 대답 안 나오면 재미없지. 그죠? 저 배공사 입사하고 싶다면서요. 저 배공사는 숫자와 친해야 돼요. 네. 화폐본부 한쪽에 마련돼 있는 주화 현장 체험 홍보관. 이곳을 구경하며 지난 3박 4일간의 탐방을 되돌아보는 아이들입니다. 화폐의 가치를 찾아 떠났던 드림하이팀의 탐방. 이번 탐방으로 인해 학생들의 막연했던 꿈이 조금 더 뚜렷해지고 선명해졌기를 바라봅니다. 화폐본부 방문을 하셨는데 마지막까지 즐거운 추억이 되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혹시 공부를 해서 후배로 들어오시면 그때 꼭 저를 기억해 주세요. 예,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꿈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방향을 전환했더라고 또 했다고 해서 거기서 포기하지 말고 새로운 꿈을 또 서가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와 있고요. 조폐공사를 여상을 졸업했기 때문에 조폐공사를 입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대로 끝내기엔 무언가 많이 아쉽다. 그래서 준비한 제2공사 장학 퀴즈. 질문을 듣고 제가 간단한 퀴즈를 낼 건데 질문을 듣고 정답을 아는 친구는 자기 이름을 손들면서 크게 외쳐주세요. 마지막 문제까지 다 마치신 뒤에 최고 친구에게는 이런 선물을 드려요. 이거는 5,000원권 연결형 은행권이란 거예요. 자, 이렇게 두 장이 연결돼 있어요. 이게 한국은행에서 기념으로 발행한 기념 은행권입니다. 표정은 모두가 자신만만. 과연 세 사람 중 최종 우승자는 누구? 첫 번째 질문을 해볼게요. 오늘 담임 공정 중에 주화와 메달을 만드는 공정을 봤습니다. 그죠? 그럼 주화와 메달의 차이는 뭘까요? 지금? 주화는 액면가가 있고요. 메달은 없어요. 역시 이런 만큼 지혜롭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요. 조선시대에 당나무 껍질로 만든 우리나라 최초의 종이 돈이 있었어요. 뭘까요? 상평통. 종이 최초의 종이돈. 엽전이었지. 엽전 말고 종이돈. 3초, 4초, 5초 저화라고.
아이고 너무 긴장들 했나? 그래도 탐방 우등생들답게 곧바로 페이스를 찾아가는데요. 맞고 마치고 자 과연 누가 우승을 했을까요? 지혜 친구에게 우리가 준비한 한국정보공사에서 준비한 요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했어요. 학교에서는 아무리 뭐 NC에서 공부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해도 하나도 귀 안 들었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직접 일하시고 계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 진짜 해야 되는구나 하고 느끼게 됐고 갈팡질팡했던 제 진로가 좀 인생의 목표에 더 와닿게 되는 그런 뜻깊은 시간이었어요. 많은 선배들과 대화하면서 이제 조언을 얻었는데 그걸로 인해서 조폐공사에 오고 싶었던 꿈이 더 간절해졌고 이제 다음에는 내가 이제 안내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너무 간절히 들었습니다. 야, 코리아! 콜럼버스! 아리아리! 나이스 미츄! 마지막 탐방을 떠나는 팀은 합숙 면접 1위에 빛나는 제주고의 아리아리 팀. 1등 팀이 향하는 탐방지는 유럽 대륙 중앙에 있는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에서 한식을 전하다. 아리아리 팀이 선보일 한식 요리는 과연 무엇일지. 아리아리 인 오스트리아. 다음 주를 기대해 주십시오. 공사라는 이름만으로도 나는 할 수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렇게 일하시는 직원분들을 보고 나도 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지게 해준 탐방이어서 많은 것을 보고 느낄 수 있게 해준 것 같습니다. 간접적인 것보다 직접적으로 와닿으면서 더 가고 싶다는 생각도 들게 되었고 그만큼 확신이 생겨가지고 저에게는 제 인생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